예, 안녕하세요. 파플TV 유승관입니다. 예, 여기는 치드니 관리하는 포장에 왔고요. 예, 매년 여기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포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간물대기 일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액토신 가립을 써갖고 뿌리 분열경 출렵과 분열 현재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엽색으로 볼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열이 잘 돼서 질소질 소모가 좀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엽색깔이라면 이삿거름 주는 시기를 약간 좀 당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모레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된다는데 중간 물대기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여야 하는 이유는 뿌리는 지하 수위를 따라서 같이 내려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때 중간 물대기를 못했습니다. 중간 물대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뿌리가 지하 수위를 따로 가지 못하고 그냥 작토 내에서 뿌리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벼의 뿌리는 이항할 때 한번 크고 그 다음에 중간 물대기 한번더 자라고 출수기 때 벼의 뿌리는 한번더 자랍니다. 결국은 뿌리의 분포도의 크기는 출수 이후에 동안양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수 전까지는 26%에 만들어진 것과 74%의 출수의 동화량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벼의 무게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장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물 관리, 중간 물대기를 좀 과감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간단 간수를 해서 뿌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한 포기를 좀 뽑아서 이 분열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즉, 수수당 포기다, 어이구, 잘 뽑혀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를 봤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두껍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뿌리 생장점 보이죠? 뿌리 생장점. 뿌리 생장점은 크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 뿌리 생장점은 결국은 지하수위 이를 따라서 같이 밑으로 다 따라서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뿌리 상태가 상당히 두껍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대를 한번 볼까요? 벼대도 보면 지금 상당히 지금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간이 이제 슬슬 형성이 되고 있고요. 벼는 불신장절에서 분열경이 발달이 되게끔 되어 있고 분열경 주변에서 바로 이제 새끼를 친다, 가지를 친다, 즉 분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거 갖고 나가서 한번 그 유효분열 수가 몇 개가 됐나 한번 저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현재 분열이 지금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 겉에서 하나씩 뜯으면 이 뿌리하고 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꺾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뜯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요런 거는 치지 않겠습니다. 자, 볕대도 굵고요. 자, 이제 뭐 굵은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33, 34, 35, 36, 약한 37개의 유분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포기당 약 37개의 수술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한 포기에서 37개의 우리가 수술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삭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뿌리의 분포도가 좌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출수 위에 그전 단계 26%, 그 다음에 74%의 출수의 동화량 위에서 100%의 벼 무게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 분열 관계. 그래서 액토신 가립을 왜 뿌려야 되는가? 바로 이제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볕대가 굵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복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볕대가 굵어진다면. 그래서 여기가 평당 50조 내외를 한 겁니다. 50조 내외를 했고요. 그다음 이항일자는 정확히 5월 25일을 한 겁니다. 품종은 고시가리 계열 고품질 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정확하게 5일하고 35일, 36일 정도 된 거고요. 30일 내에서 이제 분열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제 포기당 수수가 만들어졌으면 여기 포기에서 예, 수수당 병알수가 많이 달리는 거, 즉 립수를 많이 달리게 하는 게 여기서 또 두 번째 예, 생산성을 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당 이 립수를 많이 달리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미션이고요. 세 번째 미션은 이제 여기서 수수당 립수가 만들어졌으면 이 불임률을 줄이는 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때 출수 이후에 동화량을 높여줘갖고 벼의 무게를 크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네 번째 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벼 때는 한참 더 굵어져야 됩니다만은 한번 제가 예, 한번 낫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액토신 가립은 도복에 대한 저항성까지도 우리가 생기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볕대가 지금 상당히 굵지요. 요것만 바꿔서도 쉬어봐도 대개 유효분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른, 서른하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개. 예, 아까 해체한 거하고 예, 거진 뭐 예, 비슷하게 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현재 이제 앞으로 문제가 예, 이삿걸음 주는 양, 예, 이삿걸음은 색을 보고서 줘야 됩니다. 지들 회사에서 올해 이제 엽색판을 예, 만들어서 벼농사 재배하시는 분들이 쉽게 판단해서 이삿걸음 주는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역세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들 회사로 연락 주시면 이삿걸음 주는 엽색판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뿌리 생장을 2차, 3차를 키우기 위해서 잦은 비가 얼마만큼 많이 와서 우리가 중간 물대기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간단 간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작년처럼 불보듯이 가분수 형태의 이파리하고 뿌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출수 위에 동화량 감소가 되고 생육이 일찍 정지가 되고 겉말로 버리면 작년처럼 벼 수확량이 아주 상당히 그렇게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영상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참조해서 보시고 한번 이렇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매뉴얼 요 책자도 소책자를 해서 지금 전국의 쌀점농 회원분들한테 약 한 2만 분들한테 1차로 배포해드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매뉴얼 육묘 잘하는 거 그다음에 이양 일자 결정하는 거 예, 분열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출수 30일 전에 바로 이제 우리가 유수분화기, 직영분화기, 영하분화기 문제, 그 다음에 출수 개화기 때 우리가 이제 출수 시, 출수기, 수전기 때 요 관계에 우리가 수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즉 폐화수분의 관계, 그 다음에 유수기, 호수기 때 천립중 증가를 키우는 방법, 요런 부분들 그 책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들 바이오플랜 회사로 전화 주셔갖고 벼농사에 있어갖고 이 많은 도움들 받으셔서 풍족한 농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풀TV는 현장에서 요것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며칠 있다가 고추밭 지금 현재 이제 다본지에 대한 효과 방아다리 2절 올라와서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액토신을 즉시로 쳐갖고 다분지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열매가 얼마나 잘 크게 잘 자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며칠 있다 또 유튜브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바풀TV 예, 유승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